식품 중에서 홍삼, 마카, 옥타코사놀이 들어있는 제품을 먹고 몸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해서 인터뷰를 좀 해보았습니다. 여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그 호전 반응이라고 하는 이 반응들은 개인의 주관적인 인터뷰의 내용일 수도 있고요. 또 다른 사람들한테는 아무런 영향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. 자, 이런 내용들을 좀 한번 들어보고 또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그런 메커니즘에 관한 이야기들도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도 조금만 살이 부르면 제 스스로 스트레스 받아서 못 견디는 스타일이라 항상 다이어트 평생. 근데 그렇게 찌는 스타일도 아니었는데 어느 날부터 찌더라고요. 나이 먹으니까. 어느 날부터 대사가 안 되면서 찌기 시작해서 너는 평생 살 안 찔 거야 라는 말을 믿었던 제가 잘못인 거지. 그러니까 이제 한 50이 넘어가니까 찌기 시작했는데 빠지지가 잘 안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때도 다이어트를 뭐 여러 가지 다른 분들이 권하는 걸 많이 했었어요. 해서 또 어느 정도 빼면 조금 있으면 일상으로 돌아가면 다시 찌고. 그거를 한 세 번 반복했던 것 같아요. 다이어트를. 그랬는데 이번에는 다이어트는 일도 생각도 안 했어요. 다이어트는 생각도 안 하고 엄청 났었어요. 10월 셋째 주까지만 해도. 지난? 예, 지난 10월 셋째 주. 얼마나 엄청 두 달 전 얘기야. 예, 그때 뭐 57kg 정도 됐는데 여기만 쪘어요. 57은 얼마 안 돼? 57은 얼마 기준인데? 지금 빼고 싶은 게 57인데? 얼마나 하시잖아. 저는 아 진짜 날씬한데? 뼈가 가늘어갖고 지금도 가진 게 너무 많아요. 이제 마카를 먹었어요. 어떻게 그 아침에 가루를? 아니요, 알약으로 알이에요, 정지. 밥을 안 먹고 그만 먹어요. 아니에요.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먹을 거 다 먹고. 먹을 거 다 먹고. 예, 먹고 먹었었어요. 일단 다이어트를 하려면 이제 미리 뭐 우리 막 식단 조절부터 하잖아요. 근데 그거 없었어요. 다이어트는 생각도 없이 그냥 제가 항상 체력이 기력이 약한 사람이었어요. 그 전에 이렇게 한약방에 가면 7순맥, 8순맥이라고 할 정도로. 그렇게 맥이 안 잡히는 원래 선천적으로 연약한 몸이었는데 모자이크 처리해드릴게요. 사세에 하나 찍어볼게요. 네, 이게 그건 상품을 했잖아. 이걸 먹으면서 한 1주 됐는데 아 몸이 가볍다 이 느낌이 드는 거예요. 손으로 찍을게요. 여기가 양쪽이 나 여기 많이 잡혀. 양쪽이 이렇게 알이 있었대요. 알이 여기는 두 번 너무너무 날씬했었어요. 사진 찍을게요 하고 사진을 찍었는데 제가 놀랐어요. 몇 사이즈? 사이즈는 1.반인치가 줄었어요. 이거는 원래 66도 안 맞았었거든요. 근데 5를 입어요. 아, 66이 안 맞았다고요? 안 맞았었어요. 그러면 1인치 반이 줄었네. 예. 그래서 옷을 입어보면 1인치 반이 줄었어요. 근데 몸무게는 1.2kg밖에 안 줄었어요. 아, 원래 체지방이 빠진 거예요. 몸무게는. 얼마나 먹어야 돼요? 양을 나는 자꾸 떨리고 난로를 막 이렇게 나는 호전 반응 오더라. 예, 두 알 얻어 이쪽에 뚫어놓고 두 알 먹었는 거 난리가 일단 감기 걸렸을 때 먹었는데 근데 지난주에 제가 이제 딱 2주 됐나요? 쪼이더라고요. 몸살기를 쪼였죠. 몸살 3일 알았어요. 쪼여들더라고요. 일주일보다 더 빠진 거죠. 쪼였네. 먹어야 돼. 밥 안 먹으려고요? 근데 지금은 지난주보다 더 줄었어요. 아, 한 게 없고 그것만 먹었는데 지금 기능성 속옷 입으셨어요? 아니요, 난 원래 못 입었어요. 아니 마카가 원래 그걸 지금 검색하니까 마카가 원래 좋네요. 네. 그래갖고 난 이렇게 마카, 기분 좋은 두 달 이렇게 마카 두 달 반 먹었어요 지금까지. 저기 뭐야 두 달 반 옥탑 부산이 1월 10일이잖아요 페루의 산삼이래. 산삼. 네. 딱 두 달 먹었는데 이거 이건가 보네. 그러니까 저도 운동 안 하고 있어서 탁탁 걸려가지고 운동하는 효과를 준다 이거죠. 저는 오히려 이거 먹기 전에는 뭐 체육관에 필라테스 끊어놓고 3일씩 갔다 하고 먹어. 근데 지금 아주 남편하고 같이 드시는데 너무 좋아요. 이렇게 꺼드릴까요? 이런 거 근데 12포 얘는 냄새 하나도 안 나. 그런데 이거 소주 두세 잔 먹고 운전 못 하는데 나. 그러니까 내가 그랬어요. 지금 어디에서 운전 두 잔 먹자고 했죠.
술 마신 것 같죠? 네, 술 마신 것 같아요. 저도 어지러지 했어요. 내 스스로 한두 잔 먹으면 끌고 갔는데 지금 분위기가 한 세 잔 먹은 것 같아요. 조금이 자꾸 올라와, 자꾸. 네, 조금 있으면 이제 조금 더. 끝났어요. 노래도 불러야 될까? 많이 올라가다가 식는 거예요. 노래도 불러야 될까? 집에서 아니 이거 사장님 말하고 해 먹어야 돼. 저는 기분이 좋다니까 지금. 네. 사장님 어디에? 저도 사장님 먹어요. 아니 열정적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알지. 당 갖다 먹어야 되겠네. 얘 고기 맛이 진짜. 여기가 어디 거예요? 잠이 칭칭 오면서 이상해. 잠도 온다고요? 왜냐면 안 받는데 딱 보고 몰라? 혹시 못 먹어? 안 받는다잖아. 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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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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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몸이 그동안에 건강하신 분인가 보다. 우리네는 진짜 몸이 엉망진창이지. 아니 안 건강했는데. 아니 몸이 뭐가 들어가면 반응이 나오는 게 좋은 거예요. 그러니까 호전 반응이 너무 안 나오는 거야. 안 단함에 반응이 나오는 거 호전 반응이 아무리 한다고 일에 하루 일에 먹었다 이렇게 나오냐고. 네, 그러니까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? 제가 거짓말 다 있죠. 너 앉아 있어 싶어. 한 번 눕고 싶어. 예. 두알 먹고. 딱 두 알 먹고 뜨거운 물에 들어앉아서 떨리고 막 부회장님의 직원들 불러가지고 막 옆에 난로를 다 꽂을 데가 없을 만큼 아, 마사지 받고 싶은 심정이야 지금. 노곤노곤할 수도 신기하다 진짜. 그래도 저보다 지금 덜 하신 거야 저는. 나는 지금 이거 먹을 정신이 없어. 이 몸이 괴로움이 오니까. 아니 술 취하셨으면 안주를 드셔야지 열심히. 술 취하고 노래 부르고 싶어. 사장님 미안하다. 얘가 그렇게 나를 설레게 하고 기분 좋게 하고 마약 먹은 것 같아? 각종 호르몬을 정상적으로 마약 들어간 거 아닐까? 아이 마약? 저는 안구 건조증이 심해서 눈을 이렇게 한참 뜨고 있어요. 지금 같으면 벌써 물로 몇 번 씻어야 됐어요. 안구 건조증도 좋아질까요? 좋아져요. 아니 10분만 약간 이상해 먹는 생각이 마사지 해줄까? 증명해줄까요? 아우 제일 이쁘네. 그래서 생선도요. 아니 근데 이런 데서 오라는 건 없죠. 그다음에 과일. 난 점심 다 먹었어. 수입산 과일.